out for you. Darling, this is all for you. Won't you tell me how to prove that everything I do, I do it all for you. It's a part of learning how to love and be loved.커피는 하루 종일 내리니? 야, 이거 잘 좀 해봐. 아, 됐습니다, 이제. 진심을 다해서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콜롬비아산 맞지? 두 손으로 따라야지. 정성스럽게. 그리고 지금 비 오면 어떡해, 이렇게. 야무게, 빨리. 아니, 캠핑 나왔는데 비 오면 어떡해, 이거. 두 분은 그 못 움직이는 거죠? 에? 예, 손가락. 손가락 뭐야? 됐습니다. 예, 아니에요. 아니, 진우 선배. 예. 취미가 캠핑이라면서야. 알아서 다 해주겠다면서. 이제 와서 딴 소리야. 아니,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준우 선배. 네. 왜 이렇게 말 대꾸 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기 캠핑 간다고 이쁘게 입고 오라 그랬는데 왜 뭐야 옷이 이게. 이쁘게 하고 입고 왔는데 왜. 녹색 어머니야? 이쁘게 좀 입고 오세요. 나처럼. 나 공유 스타일이야 오늘. 좀 늙어 보여. 뭐? 나처럼 입어야지. 뉴진스의 오아이 오아이 버전. 교수님, 응? 뉴진스 측에서 고소가 들어왔거든요. 나한테? 앞으로 뉴진스의 뉴자도 꺼내지 마세요. 와,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네. 비 오니까 촉촉하니? 미세먼지도 싹 씻겨나가는 것 같다고. 나를 잡아도 이런 거지 같은 나를 잡아가지고. 그래도 야외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아이, 기분이다. 야자 타임 하자, 야자 타임. 이래놓고 뒤끝있게 굴 거면서. 아니야, 나 뒤끝 하나도 없을게. 없을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시작해주세요. 요즘 뭐 어려운 건 없니? 아, 네가 제일 어렵지. 아, 그랬구나. 난 네가 제일 어려워. 야, 진우야 왜 그래? 아, 나 선배구나. 진우야. 네? 너도 저기 끼리한테 쌓인 거 많잖아. 끼리야. 어어? 너 가식적으로 나한테 막 응응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알아. 맞아, 사실 얘 강승윤 좋아해. 아니야. 맞잖아. 끼리야, 너 그냥 코 긴 돼지지. 아, 잠깐만. 교수님. 교수님. 야자 타임 끝. 아, 근데 교수님, 응? 봄 소풍은 왜 갑자기 오자고 한 거예요? 아니, 사실 징대생들이 엄청 많이 요청한 강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감이 잘 안 와가지고. 어떤 강의인데요? 환경보호. 지구가 아프다잖아. 아하. 그래서 그런지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더라고. 맞아요. 그 북극곰 집도 다 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 새 집도 걱정 좀 해주세요. 섹시아워 팬 멤버 중 하나는 둥지개를 구하기 힘들어서 쓰레기로 둥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무가 없어, 나무가.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사계절이 아니래요. 곧 봄이랑 가을도 없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초콜릿도 못 먹을 수도 있대요. 그래! 자리 편 김에 우리 여기서 환경보호 강의 하나 찍자. 아이, 정말. 그러니까 왜 나대? 가만히 있었으면 강의 안 하잖아. 그냥 노는 거잖아. 왜 북극곰 얘기는 왜 했어 갑자기? 네가 뭔지 섹시 뭐 섹시 뭐. 아니 섹시 아웃팬까지 얘기하지. 섹시 섹시 거리면 어떡해. 섹시하다고. 딩대생들이 가장 많이 보내준 내용이 환경보호를 위해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일상생활에서 하라는 건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뭐부터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였는데,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다 지키는 건 어렵잖아요. 에? 아니 니들이 바빠봐야 대학원생보다 더 바쁘냐? 니들이 위너 김진우보다 바쁘냐고? 바쁘다는 거 다 핑계야. 김진우가 더 바쁘지. 나 그렇게 안 바쁜데. 안 바쁘시면 네. 그 한국어 학원 좀 등록하세요. 사실 요즘 환경보호 트렌드는 제로 웨이스트잖아요. 아. 저도 안 바쁠 때는 실천하려고 하걸랑요. 근데 어쩔 때는 아침에 바빠 뒤지겠는데 샴푸바 거품 내서 머리 까무랴. 텀블러 씻어서 챙기고 장바구니 접어서 가방에 넣고. 저녁 도시락 때문에 다회 연기도 챙기고. 날개 딱들이 손수건까지 챙기면은 아유, 이것만 해도 한 시간은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제로 웨이스트도 좋은데 그 아나바다 운동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다, 아나바다. 아나바다요?
안 나왔다. 그거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쯤 했던 운동인데. 정말 좋은 운동이야 이게. 아, 우리 진우 선배도 은근 연식이 있어. 그러게요. 근데 안 와봤다 진짜 좋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게 당근이잖아. 진우 선배, 진우 선배는 당근 뭐 해봤어요? 응? 저는 당근을 안 해봐가지고. 진짜 할 줄 아는 거 없네. 아, 그러면 지금 뭐라도 당근 해. 오케이, 당근. 뭐 있어요? 이거 손수건. 이런 아? 이런 땀 흘렸을 때 딱. 어? 예. 네. 이거 당근. 어? 당근. 이거 당근 한다고? 만 원. 이거 당근. 만 원. 3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검찰이 400. 어? 저 포기하겠습니다. 야, 포기하지 마. 탕탕탕. 차라리 저처럼 옷을 안 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제 월세방이 또 호수공원에 있잖아요. 집에서 내려다보면은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줍깅하는 분들 많던데 진우 선배도 코끼리 한 마리 산책시키면서 쓰레기 주워보시는 건 어때요? 그래 좋다. 진우야 내 목줄 좀 잡아봐. 진우 선배 교수님 목줄은 좀 잡아주세요. 다들 핸드폰은 있잖아요. 다르죠. 그럼 이메일도 하나씩은 있겠죠? 아, 네. 지금 당장 이메일에 들어가서 중요한 메일 싹 빼고 쌓여있는 메일 싹 다 지우세요. 아니 메일을 다 지우라고요? 참 쉽죠? 근데 이게 왜 환경보호에 좋아요? 메일 한 통은 4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메일함에 몇백 개가 쌓여있으면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겠죠? 그러니 쌓여있는 메일들부터 싹 비우고 스팸 메일도 차단하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근데 진짜 교수님 응? 정말 교수님 같으세요. 아니, 교수님인데 교수님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딩대 출연 계약서 출연료 회당 2,500원 지우고 우리 딩대생들도 똥 싸면서 딴짓하지 말고 메일이나 지우세요. 메일 좋아요. 아, 열심히 강의했더니 배고프네. 여러분 사실 저희가 저녁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와야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아유 웬일이야. 밥을 주고. 근데 그냥 드릴 수는 없고 네? 지금 오늘 저희가 환경보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제에 맞는 퀴즈를 준비를 했어요. 문제 틀릴 때마다 음식 하나씩 뺄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잠깐만. 이거 황세안 PD 이거 나영석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망 있다 아주. 우리 셋이 IQ 합치면 300인데 교수님 IQ 150, 나 150. 이렇게 300인데 못 맞추겠냐고요.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네. 자,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은 4월 5일 나무 심는 날인 식목일인데요. 아오. 바다에도 식목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응? 바다에? 바다? 바다 식목일은 5월 며칠입니다. 여기서 며칠을 맞춰주시면 돼요. 에? 이거 어떻게 세 번 하나 맞춰요? 추리를 한번 해보자. 일단 5월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렇죠. 식목일은 4월 5일이야. 4월. 근데 이번엔 바다래. 바다. 반대인 거야. 5월 4일. 5월 4일? 5월 4일. 아, 일리가 있는데요?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의 정답은 5월 4일. 땡. 교수님,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업인가요, 다운인가요? 업입니다. 1, 2, 3 중에 하나라는 거야? 아니지. 너 150 맞아? 아, 3이 4보다 작은 수죠? 아, 그렇군요. 달력에 보면은 날이 많은 날이 있더라고. 5월이 맞아. 굉장히 많아. 네. 행사를 좀 빼보자고. 왠지 5일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5월 5일도 아니고 5월 15일도 아니니까 5월 25일인 겁니다. 가자. 25일 가자. 25일. 5월 25일. 25일. 땡. 아, 진우 선배. 네. 그냥 진우 선배가 초기 오는 숫자로 가자. 바다. 바다라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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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4일. 5월 14일? 그렇게 애매한 수로 가자 가자. 진우 선배를 믿어요. 틀리더라도 우리 원망하지 않게 해요. 5월 14일. 5월 14일. 바다 식목일. 5월 14일. 땡. 아! 진우 선배. 내가 아닐 것 같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 뭔 14일이야 14일. 며칠 하려고 했는데요. 나는 5월 16일 하려고 그랬어 원래. 15일. 있어요? 두 분 다 땡이에요. 장난하십니까? 5월 10일. 본 것 같아, 본 것 같아. 아, 진우 선배, 네. 뭐 뺄까요? 어려운데? 뭐 제일 싫어하세요? 봉철이를 뺄 순 없죠. 네? 그럴 순 없으니까. 나 맛있어. 맛있어. 나 빼지 마. 밥을 빼는 게 차라리 될까요? 바지락 텃밥? 텃밥?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바지락 그 캐시는 25만 명 그분들을 다 무시하실. 네가 먹을 거지. 네가 먹을 거지. 최초의 플라스틱은 미국에서 이것을 만드는 데 쓰인 아프리카 코끼리의 상아를 대체하기 위해 제작되었는데요. 아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나 이거 아는데. 아, 뭐 알아요? 술잔. 와? 정답. 정답 술잔. 아닙니다. 야, 이 바보야. 진짜 무슨 술잔이야? 상하에 술잔 해서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진우 선배. 모형 모형. 황영석 씨, 저희 힌트 좀 주세요. 쿠션과 관련 있습니다. 쿠션이죠. 쓰리 쿠션. 아, 그거 맞네. 공. 당구 공? 공. 당구 공으로 간다고? 네, 당구. 아, 공은 좀 뻔한. 당구 공. 정답입니다. 와! 2022년 세계 환경 위기 시각은 9시 35분이었습니다. 한국은 9시 몇 분이었을까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금 덜 왔을 것 같아요. 네. 28분? 28. 9시 28분. 28분. 업사이클링의 우리말은? 자, 사이클링이 내가 봤을 때 재활용이거든. 재활용 어때요? 재활용. 재활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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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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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재활용. 정답. 우리가 똑똑하다니까 똑똑해. 와, 대박 대박. 다음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는 진짜 어려운 거 준비했거든요. 그래봤자 뭐 세활용급이겠지.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쓰레기를 주우면서 걷는 걸 아까 줍깅이라고 했잖아요. 줍깅. 해변에 떠밀려온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수거하는 해변 정화활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해변 정화활동 뭐뭐뭐 깅이겠죠. 그치, 줍깅은 들어갈 것 같은데. 줍깅. 자, 정답. 그 드린이. 네. 뭐 몇 번 틀려요? 바로 맞춰요. 바로 맞춰봐. 바로 맞춰봐. 한 번에 맞추면 뭐 음식 다시 넣어주시나요? 그래, 이건 넣어줄게요. 진우 선배. 네. 진우 선배가 저희 바보니까 몇 번 틀리실래요? 아니, 나는 갑자기 뭐 굳이. 자, 봉철 조교 정답은? C 플로깅. C 플로깅. 그거 어떻게 되죠? 봉철 조교 C 플로깅. 땡. 아! 진짜인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네. 플로깅은 맞나요? 초성을 드릴게요. 비읍, 치읍, 키읍, 미음. 봉철. 아, 잠깐만. 해변이니까 비치입니다. 그렇다. 비치. 키읍, 미음 뭘까요? 커맨. 어? 커먼, 커먼. 커먼? 커먼? 근데 비치 커먼은 너무 욕 같아요. 그렇지. 커먼. 컴마, 컴마. 컴마? 컴마. 왜요? 쉬는 거지. 바다도 쉬자고. 아, 비치 컴마. 어. 일단 질러. 비치 컴마. 땡이야. 진우 선배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 땡이었어. 미치 컴마가 뭐야? 잠깐만, 잠깐만. 진우 선배가 지금 나 비웃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치 컴밍. 아, 맞는 것 같은데? 표정 바뀌었는데 지금? 컴밍이 뭐야? 몰라, 그냥 해볼까요? 비치 컴밍! 정답은 비치 컴밍. 땡! 아! 정답은 비치 코밍. 코밍이야? 코밍? 네. 야, 잠깐만, 이거는 발음상 차이인데요. 누가 비치 코밍 그래요. 저희 같은 이제 외국에서는 비치 코밍. 비치 코밍. 디저트 걸고 문제 한번. 좋아요. 아, 디저트. 좋아요, 좋아요, 좋아. 근데 대신 게임 플레이 괜찮아요? 겜플, 겜플. 겜플 할래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네, 아, 이 바보들 때문에 다 틀렸네, 지금. 혼자 있으면 다 먹었어. 오늘 드렸던 이 다섯 가지 음식에 공통점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정답. 피치 윗배 두릅 두릅 두릅. 장어 장어. 진우 봄 제철 음식. 맞아? 정답. 정답이요, 정답. 어떻게 맞췄어? 어떻게 맞추긴, 이거 대본에 있었잖아. 진우 선배가 맞추기로 했잖아 이거. 어때요? 맛이 어때요? 오, 맛있다. 오, 맛있겠다. 지금 진우 선배가 하고 있는 게 바로 환경 보호야. 계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불필요한 화석 연료나 온실가스가 정말 많이 배출된대. 그리고 제철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도 좋거든. 교수님, 착착하시면 안 될까요? 뭐? 교수님, 그냥 묻어버릴까요? 여기 사람 별로 없는데. 아, 좋다. 아, 죽인다. 와. 진우 선배, 저희 인터뷰 좀 할게요. 오늘 봄 소풍 나왔는데 어땠어요? 오늘 저와 이렇게 비슷한 친구들 사이에서 어머, 실례? 괜찮아요. 인터뷰 마저 할게요.
평소 환경 문제에 대해 자신을 갖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응? 에브리바디 스탑! 다들 인터뷰 그만해! 교수님 지금 방귀 끼셨죠? 뭐? 코끼리가 방귀랑 드립으로 하루에 2000리터 메탄을 배출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지금 교수님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에요. 난 아니야. 걔네랑 난 달라. 내 방구는 포창기라고. 포창기. 포창기. 아이 그리고 지은 선배도 인터뷰 그만해요 이제. 지금 6시잖아. 뭐? 지금 전력 피크 타임이야. 인터뷰하고. 청결할게요 이제. 카메라 꺼버릴 거 닦아. 어? 카메라 몇 대야 이거 탐정 찍는데. 야 이거 오디오. 오디오 어디 갔어? 오디오 닦을 거. 진우의 등대일지. 산 속으로 왔다고 부엉이 나대는 거 보소 진짜. 아. 하루 종일 날개 한번 꼼짝 안 하고 어? 캠핑 준비는 다 시키고 그리고 지가 뭐 피디야? 인터뷰를 왜 못하고